戴不着 Reflex 언박싱 G60 트윈 G60 두 번. 저 수영장 가가지고 저 딘으로 주십시오. 그거 간지죠. 간지네요. 네. 여러분 다이빙은 간지입니다. 수영장 가가지고 죄송한데 전 딘 타입으로 주십시오. 이런 간지. 참고로 저 자로그라든가. 여러분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매하시면 안 돼요. 저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스쿠버 프로 장비 샀지만 여기 있는 사람 스쿠버 프로예요. 네. 프로 다이버죠. 네, 프로 다이버. 저희 초보분들은 다 완세트 패키지로 된 상품 올인원 사시고요. 네. 이렇게 단품 구매는 위험합니다. 호스, 호스. 자, 이거는 마우스피스 성형용. 좀 오래죠, 오케이. 마크 딱 있어. 아, 그럼요. 정품. 그렇죠. 왜냐면은 프로들만 쓰는 거예요. 스쿠버 프로 이런 거 프로 끼야. 이름이 프로네요. 저 여러분 저 사로구예요. 사로구. 사로구에 플렉 세워놨어요 제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뭐든지 장비빨이에요. 장비빨. 네. 바람직한 로직이에요. 네. 이게. 장비가 좋아야 빨리빨리 늘어요. 네. 하는 맛도. 이거는 G260이라는 기고. 중에 AS 받을 때 이런 시리얼 번호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장비에 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 호흡기 이게 이 용어에서 말하는 2단계예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짜증 났었거든요. 1단계, 2단계 뭔지 모르겠죠. 좀 자동차 기어도 아니고 이게 바로 2단계. 이제 이 마우스 피스가 성형 마우스 피스인데. 그 복싱할 때 네. 이렇게 마우스피스 하는 것처럼 네네. 내 이빨에 맞춰지니까 이 마우스피스가 껴진 게 주 호흡기가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는 롱호스를 끼고 하나는 숏호스를 껴서 내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그죠. 이렇게 네. 걸어놓고 롱호스 낀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와요. 네. 그럼 이게 주 호흡기고 이게 보조 호흡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 피스를 성형형을 끼거든요. 그죠. 내가 물고 있다가 비상 상황에 버디한테는 이걸 주는 거예요. 내 걸. 이걸 주고 네. 이걸로 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입 모양에 맞는 걸. 그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겐지 빨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역시 고가라 달라. 이런 다이얼 로브랑 이런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를 그냥 조절기. 응, 조절기가 달려 있어요 두 개나. 이게 이제 보면은 터지 컨트롤. 네, 이게 맥시멈으로 되어 있고 이게 퍼 다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리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호흡기가. 그쵸. 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다이아프램 방식이기 때문에 그쵸. 압이 빠져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그때 이거를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은 발생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공기 흐름을 조절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거랑의 역할이 되게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두 개의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이거가 있는 호흡기를 사야만이 수심을 조금 탔을 때도 좀 밀어주는 편안하게 게 숨을 쉴 수 네. 있다. 거의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쫙 밀어주는데 그렇죠. 이거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 제가 빠는 거에 질려서 렌탈 호흡기에서 진짜 빠는 거에 질려가지고 현타가 와서 이거 샀습니다. 그리고 이 장력은 항상 풀어놓는 게 노멀이에요. 그렇죠. 조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조기 싸듯이 싸시면은 이게 1단계. 네, 1단계. 그러니까 짜증나게 이거 왜 1단계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 거는 그 딘 타입으로 구매를 했어요. 요크 타입보다는 딘 타입. 왜냐면 이 호흡기 세트가 나중에 테크니컬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환 어댑터가 있긴 한데 아니 그냥 딘 타입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중복 투자를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레저에서는 요코 타입 쓴다고 들었는데 요즘엔 레저에서도 딘 타입을 많이 써요. 이게 딘 타입 여러분 네. 이게 딘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딘 타입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럼 딘 타입은 통에다 직접 다이렉트 돌려 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거
이게 보면은 야 이게 맨날 보는 요크 타입. 그죠. 여러분 이게 요크 타입이에요. 요렇게 해서 탱크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쵸. 들어가서 얘로 이렇게 쪼여가지고 그죠. 여기가 이제 결박이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노출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근데 어차피 내 장비는 내가 하니까 그렇게 안 좋겠지만, 탱크 밸브 잡고 하는데 해외 다이빙을 가거나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해줘요. 네. 근데 이걸 자꾸 들더라고요. 또 이게 나중에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있고 얘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이빙을 할 때 얘가 어디에 걸려요 계속. 어디에 계속 얘는 통에 바로 붙으니까 그런 게 없고 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들 수도 없어요. 여기를 잡고 그러면 그것도 간지래요? 저 수영장 가가지고 저 딘 타입으로 네. 주세요. 저 딘으로 주십시오. 그게 간지죠. 간지네요.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이빙은 간지입니다. 간지야 간지의 싸움이에요. 아시죠? 간지의 싸움. 수영장 가가지고 죄송한데 전 딘 타입으로 주십시오. 이런 간지. 참고로 저 4로그라든가 저도 처음에 이렇게 꼈다가 밑으로 끼는 건 이게 이제 형이 세팅할 호가디언, 호가디언 DIR 세팅에서 밑으로 꼽죠. 그렇죠. 간지 세팅. 간지요. 네.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은 뭐라고 하냐? 어 이거 잘못 꽂으셨네 이렇게 하는데 아 무슨 소리. 간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단계가 뭐냐? 바로 이 주호흡기예요. 저 처음 이것 때문에 진짜 헷갈렸어요. 1단계는 뭐고 2단계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옥토퍼스 그거 역시 2단계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조호흡기. 영어로는 옥토퍼스. 문어죠 문어. 근데 왜 문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어 다리 같이 뻗치니까. 아 그렇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둘 다 좋은 거라든가. 만약에 나중에 택다이빙을 한다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서 그때는 뭐. 근데 저는 택다이빙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호언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성형 타입 마우스피스 성형 준비 중입니다. 이 형은 성형남이 되는 거. 말했어. 누나요? 네, 자꾸 잠깐만요. 어, 네 맞아요. 뜨거워요. 지그시 물면 돼요. 된 거 같은데 이거 뭐 이렇게 자국이 난 거 맞아? 어, 형 침이. 어,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더럽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빨 자국을 저의 이빨 자국을 낸다고 합니다. 이건 제 겁니다.